근데 이제 어느 날한 분이 이제 오셨어요. 네. 근데 이제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제가 원장님 유튜브를 보고요. 보습제하고 적절하게 섞어서 매일 같이 발랐더니요. 피부에서 매일 광이 나요. 이런 거예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 이동아TV에 아주 특별한 분, 반가운 분 모셨습니다. 바로마기 피부과의 전희대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바로마기 피부과 대표원장 전희대입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완전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 출연하셔가지고, 기미 잡티 없애는 네, 방법에 대해서 연고, 말씀드렸죠. 예, 그때 150만 뷰 넘은 거 아시죠? 3개월 만에 150만 뷰라는 거 살짝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보시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네,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이동환TV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정말 많은 좋은 콘텐츠들이 너무 많아요. 이동환TV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드리고요. 네. 근데 오늘 저희가 찾아온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때 소개해 주셨던 그 스티브 A가 8월에 단종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GSK라는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느닷없이, 난데없이, 예. 아무 소식도 없이 갑자기 단종됐다는 통보를 알려왔습니다. 그래요? 예. 저도 그 대표님을 전혀 모릅니다만, 개인적으로도. 네, 네. 왜 단종되었는지는 아무도 지금 아는 사람이 없지만, 네. 저희들의 굉장히 가슴을 아프게 하는, 예.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찾아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또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떤 것들이 대체할 수 있는지, 일단, 그걸 말씀해 주시기 전에, 네, 전에. 네, 스티바이 연고 자체가 피부에 어떤 식으로 향농화 효과도 있었고, 어떠한 그 원리가 있었는지 좀 먼저 설명을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그, 스티바 A는 이제 연고 이름이고요. 같아요. 예, 성분은 이제 트레티노인입니다. 예, 이 트레티노인의 성상은 어떤 게 있냐면은, 예, 각질세포가 빨리 탈락되게 유도하는 건데, 그럼 뭐냐? 애기 피부처럼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예. 그래서 적절하게 각질 세포를 탈락시켜주면은 피부가 굉장히 감촉이 좋고, 뽀얗게 뽀얗고, 되죠. 그 다음에 부드럽고, 애기 피부처럼 변하는 거죠. 근데 네네. 여기다 하나 더 뭐가 있냐면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줍니다. 그래서 단주름 치료하죠? 또 색소 침착까지 치료해주는 이른바 전지전능, 다재다능한 그런 멀티펑셔널한 연고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단정이 됐어요. 네. 그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걸 이제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몇 가지가 있나요? 대체할 게? 사실은 이 스티바 A의 아성에 도전한 한국 제약회사가 14개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네. 이제 14개 회사의 도전장을 받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네네. 안전성과 유효성을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야 그렇죠. 허가를 내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14개 제약회사가 도전장을 내밀고 서로 경합을 하게 됐죠. 네. 거기에서 동등성 실험을 한 결과, 네. 3개 제약회사의 3개의 크림이 채택이 됐습니다. 오, 네. 그럼 대체할 수 있는 게세 가지 정도 있다는 얘기인데. 현재 있습니다. 예. 자,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프로점 A, 나노팜에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뭐가 있죠? 네, 두 번째는 태극제약의 바로 아지나 크림입니다. 아, 이런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세세 번째는 번째는 더유제약의 투엔티 크림입니다. 이세 가지가 대체할 수 있는 거군요. 굉장히 희소식이긴 합니다. 네. 네, 근데 효과도 비슷한가요, 근데? 저희 나라의 의약 기술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네. 그리고 식품의약안전처의 허가 난 상황이어서요. 예,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력과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 예, 이거를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 네. 효과도 비슷하단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농도 차이는 어떤가요? 실제로 스티바 A는 네. 0.01%, 제일 낮은 거고요. 그 다음에 0.025% 중간 농도, 그리고 0.05% 제일 높은 농도,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 아쉽게도 0.025% 중간 농도로만 이제 제조가 제품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좀 기존에 높은 농도를 썼던 분들은 이게 조금 좀 아쉬움이 있겠죠. 아쉽죠. 예. 그럴 경우에는 더 빠르십시오. 네. 두 간단하네요. 번 쓰세요. 네. 아, 그러면은 이제 농도가 농도가 올라가니까. 올라갑니다. 아, 그렇게 해서 또 해결하시면 된다. 네. 근데 이제 0.025%를 사용하시던 분들이, 이게 좀더 순한 게 없을까. 네. 이렇게 이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한 가지 또 묘책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갈더마에서 나온 디페링 겔.
네, 0.1% 아다팔렌이라는 성분입니다. 네. 네. 아다팔렌. 네. 네. 좀 성분명이 좀 어렵죠. 네, 아다팔렌. 네. 네, 네, 네. 네. 이건 근데 3세대 트레티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티바 A는 1세대거든요. 예, 3세대는 뭐냐면은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실제로 이제 이 효과는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하면서 스티바 A 연고의 그 부작용이 홍반, 각질, 뭐, 그 다음에 따가움, 자극 증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바르시기 편하게끔 만든 것이 바로 이 0.1% 디페링 겔이 되겠습니다. 아, 네. 예. 다만 이 약전에 보시면 네. 스티바 A 연고는 보통 여드름 및 광노화 완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이 디페린 겔은 여드름 치료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여드름 치료 이외에는 쓰지 않아야 된다라는 뜻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네. 어떤 민족이냐면요. 네. 굉장한 응용력을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이 되겠습니다. 네. 네, 실제로 이 0.05%를 보습제에 발라도 너무너무 따갑고 계속 화끈거려요. 이런 분들은 디페린 겔 0.1%를 가볍게 발라주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려요. 예. 네. 근데 물론 효과 효능은 바르는 양과 횟수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네. 이 제품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스티바 A 연고를 바르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이 제품들이 다 그냥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처방을 받아야 되는 네. 전문의약품으로 전문의약품입니다. 모두 네. 전문의약품이 그렇죠. 되겠습니다. 그만큼 주의사항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네. 임산부 안 됩니다.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분 바르시면 안 되고요. 아, 네.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기 이상부터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뭐 일광화상을 입었든 지루피부염이 있든 습진이 있든 상처가 있든 그 부위에는 바르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걸 잘 골라서 발라야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제가 소개는 해드리고 있지만 네. 이것이 반드시 선생님의 처방하에 지도하에 발라야 된다. 네. 네,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네. 이렇게 뵈니까요. 네. 정말 다양하게 정말 바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걸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적정한 농도의 양을 잘 체크를 하시고요. 네. 거기에 맞는 보습제도 다 달라요. 선택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어느 날 한 분이 이제 오셨어요. 네. 근데 이제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장님 제가 원장님 유튜브를 보고요. 보습제하고 적절하게 섞어서 매일 같이 발랐더니요. 피부에서 매일 광이 나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방송에서 보신 분들이 분을 제가 직접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축하드립니다 그랬는데 역시나 약간은 얼굴이 좀 붉어 있더군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자극 증상이 있을 때는 2-3일 정도 쉬어야 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처음 바를 때는 항상 소량을 예, 한쪽에만 먼저 바르고 주무시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이상이 없으면 양쪽에 예, 그리고 이상이 없으면 넓혀가는 예, 그런 슬기로운 지혜. 필요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너무 좋은 연고들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이거 갖고만 또 다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뭐 기미라든가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색소 관련해서 피부과에서는 시술 네,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스티바 A 연고와 가장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레이저는요. 프락셀 레이저입니다. 아, 프락셀. 예. 이른바 이제 미세 박피인 거죠. 예. 그 피부를 적절하게 이제 벗겨내면은 이제 각질층을 벗겨내면은 네. 애기 피부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이게 악명이 워낙 높아서요. 너무 아프거든요. 아픈 거 맞아요. 예. 근데 마취 크림 듬뿍 바르고 시술 받으시면 되는데요. 네. 프락셀 레이저하고 요새 유행하는 그런 스킨 부스터를 같이 병용을 해주시면요. 네. 회복도 빠르고 효과도 굉장히 더 많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굉장히 요새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네, 네, 네. 뭐 새로운 거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네. 플라즈마를 이용한 치료가 있습니다. 아, 플라즈마 치료? 네. 물질의 상태가 네 가지가 있죠. 네. 네 가지가? 기체. 그리고 액체, 고체.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플라즈마. 플라즈마 맞습니다. 네, 네. 이 플라즈마 뭐냐면요. 기체 상태에 이제 높은 온도나 이제 전기장 예.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요. 이게 이온화가 됩니다. 이온화가 된 기체를 피부에 쏴 주는 거죠. 예. 마치 매트릭스에서 주인공이 벽을 그냥 쑥 통과하듯이 진피내로 쑥 들어옵니다. 이게. 아, 예. 플라즈마가? 네, 그래서 플라즈마를 예전부터 뭐 소독이라든지 재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치과에서 미백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썼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각질 세포의 분화를 촉진시킵니다. 아. 예. 그래서 굉장히 매끈하게 돼요. 예. 그래서 플라즈마 시술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통증이 너무 아파서 프락세를 못 받는 분들. 플라듀오 시술을 받으시면 스티바 A와 유사한 효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의대 원장님 또 오랜만에 나오셔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가워하셨을 것 같고요. 네. 네, 또 이 스티바 A를 대체할 수 있는 연구도 잘 설명해 주시고 주의사항까지 설명해 주시고 네. 또 새로운 시술 플라즈마까지 네.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오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